안녕하세요. 저는 기술부원 변지원. 보도부 이은서입니다. 와. 오늘은 수업 속으로 마지막 화인데요. 그래서 촬영 장소를 약간 바꿔봤어요. 새롭지 않나요? 저희 오늘 주제가 간식인데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제작님의 취향이 좀 드러날 것 같은데요. 저희 간식 언제 주나요? 네, 관심 많은데, 한번 지원님이 이거 좀 뽑아주실래요? 제가 눈 감고 먼저? 뽑아볼게요. 제가 좀 깔이 있는 걸로. 어? 초코픽 보여줘야 되나? 초코픽입니다. 저도 하나 고를게요. 비타민C.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 정말 과연 이 안에 있는 비타민C가 좋을까? 아니면 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게더 몸에 안 좋게 할까? 저희 성분을 좀 볼까요? 그러면 성분이 설탕이 좀 많긴 해요, 근데. 비타민 C 박스 타임. 사실 욕 같은데? 야근, 운동 전후, 시험 기간, 밤샘 때. 제가 오늘 살짝 밤을 새야 되거든요. 촬영 끝나고 제가 이걸 가져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밤을 셀수 있을지. 사실 제가 원래 초코픽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치아님 먹어보실래요? 멘트 하고 어때요? 추억이 새록새록 입 부러진 거 아니죠? 입 씹은 거 같은데? 제작부도 수고하시니까 좀 드세요. 확실히 맛이 건강한 맛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뭔가 자꾸 중독되게 하는 맛인 것 이제 아까 하던 말을 계속 해보자면 초코픽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같아요. 그렇군요. 이유가 원래 저희 어릴 때 초코픽이 짱구가 있었어요. 이 지금은 약간 이 캐릭터가 뭔지 모르겠는데 다른 걸 바뀌었는데 짱구가 있어서 초코픽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지원이 저 이거 부러뜨린 것 같아. 됐다. 이렇게 초코가 아. 아. 나 주는 거 아니었어? 아, 난 놔주는 줄 알았네. 진짜 어떡할래 진짜로. 그러면 이거 제가 먹어볼게요. 근데 저는 안 줘요. 알아서 드세요. 이게 제일 큰것 같아요. 입속에서 맛났다. 이거 드셔보셨어요? 좋아하세요? 네, 저 이런 거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이거 약간 스틱스타 같이 사이즈 커지잖아요. 이거 콜라 맛인가? 콜라 맛이네요. 와, 신기하다. 콜라 맛 좋아. 이거 맛있는데? 초코피? 맞습니다. 제작과 기술에게 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네. 자, 그럼 이거 먹어볼게요. 동시에 저거. 동시에 먹자며. 뭐 하냐고. 아니, 동시에 먹자며. 아직까지도 안 왔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 감들어지는데? 저 이러다가 뽀뽀하겠어요. 저 이러다 뽀뽀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지현 씨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생겼군요. 예쁘죠? 지금 앞에 계신 분들 다 웃었는데 그말 하자마자 해명하세요 지금. 뭘요? 지현 씨 먹을래요? 제가 정확하게 미슐랭처럼 요즘 또뭐 흑백 요리사? 저 보진 않았거든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입을 좀 헹구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아, 되게 저희끼리만 재밌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재밌는지 모르겠네요. 콜라 마다당 먹고 콜라 먹기. 자, 다음에 제가 뽑아볼게요. 아, 이거 예상이 간다. 근데 이거 안 뽑고. 아니, 이게 주작이 어딨어.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저 햄버거요. 저 햄버거를 먹겠습니다. 제자, 너무. 아니, 너무 짠 거 같잖아, 이러면. 아니, 근데 너무 모양이 알 수밖에 없어요. 햄버거? 근데 햄버거를 안 했으면 어떡할 거였냐? 어, 저는 그럼 이 젤리를 먹어볼게요. 이 제가 학교 앞에 파는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 이거 진짜 많이 팔았거든요. 어? 저 이거 하나씩 먹었는데 드셔보고 싶은데요? 아니요, 기억이 없어요. 진짜요? 이거 진짜 많이 팔아가지고 저 진짜 그 문 앞 학교 앞에 문방구. 웃지 말고 빨리 일을 하세요. 아, 이 아파. 근데 제가 아는 햄버거랑 좀 다르게 생겼어요. 응, 이거 떼지는 건데 원래 하나하나씩. 햄버거 왜 이렇게 두꺼? 아, 이거 이 아프다니까. 아니, 악플 개달아 미치겠네 진짜로. 몇 살이지 내가? 저희 하나씩 같이 할까? 좋아요. 이제 막 보네요, 그냥. 어, 우리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예. 저의 최애 불량 식품 중에 하나였죠. 이 스프레이도. 저는 이 초록색 걸 좋아했어요. 초록색깔. 초록색이 아마 사과 맛인가 그럴 건데 되게 상큼해가지고. 저는 먹어봐야지 기억이 날 것 같긴 해요. 안 나오는데. 잠시만, 이거 뭐지? 전 기억이 났어요. 저는 얘를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살짝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리니까 괜히 핑크색을 더 선호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 귀엽네. 그거 다 먹고 나서 물 넣어가지고 최근에 뿌리는 거 친구들한테. 맞아. 리필해서 먹는 거, 물 넣어가지고. 그 저희의 세대와 다른 분이 옆에 앉아 계시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네요. 확실히 세대가 다르긴 하죠. 그렇군요. 오늘 콜라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 콜라 비타민? 다들 아시죠? 뭔지? 콜라불?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초등학교 수업 시간 때? 맞아. 이거랑 그 맞아. 얘랑 뭐 이런 걸로 진짜 많이 먹었던 기억이. 어, 얘는 소다 없나? 이거 있죠. 소다. 어, 소다 맛도 먹어볼래요. 소다 맛 드셔보세요. 전 드립으로 살짝 약 먹는다 이래놓고 친구들이랑 같이 나 약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어, 물이랑 같이 마시고 막 속이고 그랬는데. 참 순수하게 나왔다. 제 취향은 소다예요. 우리 나 연생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갑자기 영상 중간에 나이 공개. 몇 년생이세요? 저는 05년생이에요. 올해 20살입니다. 몇 년생이시죠? 저는 20살 아닌데 20살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아닌데요. 아, 그래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거는 서로에게 도적... 커플링을 선물했어요. 도적반지입니다. 얘가 그때 그렇게 많이 썼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꽤 많이 사 먹었던 것 같아. 꽤나 많이 사 먹었어. 약간 소녀들의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뭔가 사고 싶게 생겼고. 그래, 이 반지. 저 이거 끼고 다닐 거예요. 이 반지가. 우와, 귀여워. 이 반지가 사고 싶게 만들었던 것 같아. 너무 이쁘지 않아요? 뭐 나왔어? 언니께도 예쁜데? 거의 뭐 고백하는 것만. 오, 들어간다. 아니, 무슨 애기 손이야? 근데 터질 것 같은데. 짜잔. 살짝 먹을 때는 어린이들의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맞아. 이거 안 빠지는데? 아, 빨리 빼줘. 아니, 나중에 화장실에서 비누로 씻어. 비누로. 안 빠져.
네, 그래서 저 이거 하나씩 먹어볼까요? 네, 좋아요. 맛있네. 이거 클로즈업 빼자. 맛있네. 맛있는데? 네, 저희 이제 보너스로 진짜 마지막 찐막으로 이 별사탕 리뷰 하나 하고 갈 건데요. 아, 진짜 별사탕 너무 너무 추억이다. 약간 저는 이걸 이걸 보면은 약간 그런 그게 생각나요. 슈가 슈가로 생각나요. 아니 또 생긴 게 이뻐가지고. 아니 내가 했잖아. 아니 왜? 제 카메라 욕심이 좀 있나 봐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계속 막 내 계속 분량 뺏어간다고. 진짜. 아니 아니 근데 진짜 너 하는지 몰랐어. 전 그럼 ASMR 할게요. 그 뽀빠이 아시죠? 뽀빠이 뽀빠이 들어있는 별사탕 과자. 그 맛도 나. 맞아. 떠나기 전에 각자 최애 과자 하나씩 뽑아볼까요? 저는 하나 있어요. 저 딱 골랐어요. 저는 이 초코픽이 진짜 굉장한 저의 픽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짱구가 없어진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만한 맛있는 불량식품이 없다. 그래서 엄마가 맨날 안 사줘갔어가지고 슬펐거든요. 저는 이거요. 이게 좀 한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슈팅스타로 나온 저는 그 이유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거 콜라맛. 제일 하창시절 때 엄청 싸고 또 되게 간편하고 몰래 먹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살짝 그게 아쉬워요. 달고나가 없어서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문방구 앞에서 달고나 한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쵸. 다음에 시즌2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네, 확실히 추억이 돋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부 변지원, 보도부 이쁜 이은사였습니다. 네. 네, 그럼 가볼게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까 그 사람들인데요. 저희가 아까 이거 안 했더라고요. 이게 진짜 레전드인데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아니, 저 했어요. 와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이거. 이거 아시죠? 테이프처럼 이렇게 너무하네? 빨리 먹어. 전 진짜 갈게요. 안녕. 안녕.